안녕하세요, 베리뷰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데요. 여기는 제가 주말이라 친정집에 내려와 있고요. 여기 시골이라서 이렇게 새소리도 들리고 뒷마당인데요. 마이크도 제가 들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뒷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제가 요즘에 영상을 너무 못 올려서 많은 분들이 저희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짧게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수아가 저기서 숨어서 보고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엄마 보고 있었어 거기서? 엄마 영상 찍는 거 보고 있었어? 아 그래? 옥상 가서 놀아. 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어. 제가 평일에는 이제 서울에 있고 보통 주말에는 친정집에 많이 있게 되었는데요. 산도 있고 뒤에 논밭이고 되게 시골인데요. 제가 이제 주말에는 여기에 자주 내려올 것 같고요. 우선 제가 7월까지는 한국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당연히 호주 관련 영상은 못 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아이인 수아와 여행을 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서울에서 피아노, 태권도 이런 학원도 다니고 굉장히 신나게 지내고 있고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제 한국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 너무 나쁘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는 이제 그렇게 제가 있는 동안은 심하게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건조하고 호주보다는 확실히 공기가 안 좋은 걸 느낄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심각한 미세먼지는 제가 아직은 느껴보지 못한 것 같고요. 다만 호주에서처럼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왜 그래? 수아 왔다 갔다 하네요. 뭐야?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겠지? 이제 호주처럼 자유분방하게 이제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쓰고 지낼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그런 것만 빼면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있고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제 20년을 이제 한국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잘한 나라인데도 이제 어색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제가 나고 자란 나라에 와서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먹고 싶었던 음식도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이제 조금 정신도 들었으니까 앞으로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쏴야. 그리고 영상도 많이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영상 기다려주시고 댓글로 이제 근황 물어봐주신 분들, 제 영상 기다려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방 또 재밌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 뒤에서 수아가 엄청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을 거고요. 주말에는 제가 여기 천안에 많이 내려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